이상하네? 빵구라매가 어디 갔지? 여기도 없고? 전화도 안 받고. 아, 진짜. 누님! 은색 목걸이라고 그러셨죠? 어! 아, 근데 이게 죽어도 안 보이네, 이거. 근데 저, 이거 찾으면 정말 1000만 원이에요? 열심히 찾겠습니다! 야, 목걸아, 제발 좀 나와라. 어두운 건가 봐. 목걸아, 나와라. 제발, 제발. 목걸아. 어이구! 신내림 받으셨어요? 아. 집안에서 웬 한복을 입고.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으면 우아하다나, 어떻다나. 뭐, 두 말하고 입 아프죠? 아름다우십니다. 진짜 잠시만요. 아, 필요 없어요. 계속 찾으시죠? 예, 예. 목걸아, 나와라! 어딨냐? 나와라. 나와라. 제가 혼자 찾을게요. 야, 목걸아! 너무하네, 진짜. 진짜 딴 여자라도 생긴 거야, 뭐야. 걸리게 말봐. 가만둬. 사부님, 지금 나가시래요? 어디 좀 다녀오려고요. 할 말 있어요? 아, 저기. 아니요. 급한 건 아니니까 다녀오세요. 그래요. 예. 요즘 참 날 자주 찾는다. 옥수길 삼거리다니. 남편하고 집에서 무슨 얘기를 한 거야? 그리고 불러내긴 밖으로 왜 불러내? 그렇게 두렵니? 아, 나 어디서 쉰내가 난다 했더니. 남의 영업장인데 좀 비킵시다. 에? 여기 오므라이스 주세요. 예, 아, 예, 나가요. 금순아, 작은 불이라도 켜놓으라고 했잖아. 여보, 당신이에요? 여보. 홍련 씨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. 이거 다 무슨 얘기지? 홍련 씨가 한 얘기들이 다 무슨 얘기냐고. 홍련이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요? 어머니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거라니. 그 먼 곳에 버린 거라니. 버린 거라니! 버린 거라니! 아. 드디어 달렸어! 됐다고 됐어!
뭐가 달리고 뭐가 돼, 어? 드디어 내 유신씨의 댓글이 달렸어! 정말! 정말로! 나! 운남 오빠, 유신씨 잘 봤어요. 팬이 될게요! 홍반장, 미안. 아직 목걸이 못 찾았어. 막 그런데 대신 목걸이를 수색견보다 더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. 예? 수색견보다 더 열심히 찾아요? 누가요? 그런 사람이 있어. 아, 좋다 홍반장.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와중에도 웃어줘서. 아, 뭐 좋아서 웃나. 웃기긴 웃기잖아요. 안 그래요? 아 참, 나 5분만 빼달렸는데 와, 벌써 15분이네. 푸드코트의 홍반장 오므라이스가 최고 인기인데 내가 독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. 아, 목걸이 거는 짬짬이 결산 보고 할 테니까 얼른 가봐. 고마워요. 딸래! 딸래! 오셨어요? 아, 오셨어요? 딸래미가 없네. 딸래! 우리 오라고 해놓고 어디 갔지? 봉주, 홍련이가 아무리 좋아도 나도 좀 아는 척 좀 하고 그래. 빨간 주둥이 난 또 혼나볼래? 우리 딸내미 어째서? 아우, 홍련이 회의실 갔어요. 금방 와요, 와. 어? 오네. 어머, 아싸네. 아, 저보고 시간 빼달라고 하시더니 더 바쁜 사람은 홍련 씨네요. 예, 그렇게 되나요? 예, 요즘 제가 일렉트론시티 사장님보다 더 공사가 다망하답니다. 예, 가요, 이제. 공력, 가방 좀. 갔다 와. 가요. 가? 홍주 안녕. 갔다 올게. 홍련이 누나 때문에 다쳤었다고? 형이? 그래, 기집애 때문에 내 갈비뼈 하나가 없어졌다니까. 내 걸림은 가만 안 둬. 야, 그래도 갈비뼈는 없어졌다지만 그 덕에 홍련이가 버는 돈을 평생 받았을 핑계거리가 되긴 하지. 홍련이는 이제 내 평생 연금보험이야. 아, 물론 그 전에 일렉트론 사모님께서 크게 한몫 주시겠지만 말이다. 아, 올해는 그냥 돈보따리들이 도처에 널렸어요. 에너가, 사모님 만나기 전에 용모 좀 단정이라고 면도했는데 어떠냐? 엉아 스타일?